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소를 그림을 그리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머리를 자르러 요즘에는 미용실에 많이 가죠. 예전에는 남자분들은 미용실보다는 이용원에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인 성우 이용원입니다. 60년대에는 장발 단속, 80년대는 두발 자유화, 90년대는 프랜차이즈 남성 미장원의 등장까지 서울 시민의 미용 문화와 역사를 함께한 바로 서울의 미래유산인데요. 서울 미래유산은 문화재로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100년 후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곳은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조금 더 모던한 이발소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저는 오늘 성우 이용원의 옛 모습 그대로를 그림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느리지만 오랜 세월의 멋을 자랑하는 성우 이용원을 함께 감상해 보세요. 일단 대략적으로 건물이 들어갈 큰 구도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면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건물이 들어갈 큰 구조의 틀을 먼저 잡아줬습니다. 이 구조의 틀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펜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0.1mm 펜을 이용해서 형태를 그려나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메인이 되는 간판을 먼저 그리면서 진행을 해볼까요? 이 간판 자체만 봐도 굉장히 오래된 옛스러운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간결하게 글자만 딱 붙어있는 이런 간판도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아요. 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간판이에요. 글씨도 삐뚤삐뚤 붙어있고요. 너무나도 당연히 미용실이나 이용원 앞에 붙어있는 이 회전 간판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려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와, 정말 문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너무 문이 정말 낡았어요.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부서진 문인데 지금은 리모델링이 되어서 이 모습을 그대로 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보면서 그림으로 옮겨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자, 명암의 표현은 스케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창문 안쪽에 비치는 내부 사물 모습도 살짝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창문만 덩그러니 그려놓으면 좀 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창문 안쪽으로 보여지는 내부 공간의 느낌을 스케치를 함께 해주시면 느낌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이용원의 입구와 양쪽으로 창문을 진행을 시켜줬어요. 자, 이제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형태도 진행을 해볼게요. 계단이 한 칸 한 칸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 있네요.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요즘 건물하고의 차이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가게 앞쪽에 놓여져 있는 화분들도 하나씩 스케치를 꼼꼼하게 진행해 볼게요. 건물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런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든지 건물 앞에 놓여져 있는 화분, 식물 등의 이미지가 함께 들어가면 건물의 느낌을 보다 예쁘고 세련되게 표현해 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은 빠짐없이 함께 그려주시면 건물의 외관을 보다 화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저 앞쪽에 있는 화분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그려나가고 있어요. 자,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알록달록한 이런 꽃들의 표현들을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컬러 표현도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요. 빠짐없이 그려주는 게 예쁜 그림에 도움이 되겠죠. 자, 펜화를 진행하실 때는 항상 앞쪽에 있는 사물의 형태들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펜 스케치의 특성상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스케치부터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가려져 있는 뒤쪽의 사물들을 그려나가시는 게 좋아요. 뭐 물론 연필로 스케치를 해서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에는 뒤쪽을 그리고 그 위로 앞쪽에 있는 사물들을 그려나가도 괜찮지만 펜화에서는 항상 앞뒤의 거리 차이에 의해서 스케치의 순서를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에서는 약간 거친 돌의 질감 느낌들을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일단은 간단한 위치 체크만 진행을 해주고요. 명암의 해층선은 나중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좌측 건물의 앞쪽에도 화분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건물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가리지 않도록 약간 위치를 조정하면서 화분에 식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표현할 때 좋은 점은 바로 이런 점이죠. 약간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구조적으로 꼭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의 형태들을 얼마든지 내가 의도한 대로 바꿔서 형태를 그려주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진과는 다른 나만의 연출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이쪽에 저는 문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의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해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붕에 라인을 그려주고요. 자, 이쪽 지붕 위에도 마찬가지로 울퉁불퉁하게 웨이브진 판넬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지붕의 형태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포인트겠죠. 자, 이런 지붕의 형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요소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정교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림에 대한 완성도나 사실감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작은 부분들의 요소들을 빠짐없이 만들어 주시는 게 이런 펜화의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지붕에 이미지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죠. 자, 꼼꼼하게 나머지 지붕의 표현도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꼼꼼하게 그려주시면 멋진 건물의 외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아래쪽 형태부터 차근차근 그려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들은 정확하게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자, 전신주는 형태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말려있는 전선들의 표현도 빠짐없이 해주시면 그림의 밋밋한 요소들을 조금 채워나갈 수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스케치의 사실감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작은 요소들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제 건물의 기본 외형 스케치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보다 사실감 있는 건물의 표현을 위해서 명암 표현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어두운 부분과 그림자의 표현들을 펜의 해층선을 이용해서 색감의 차이를 만들면서 입체 작업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의 간격을 정확하게 조절을 해주시면서 사이사이에 어둠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펜화에서는 색을 너무 촘촘하게 사용해서 진짜 색을 칠해주듯이 명암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선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띄워서 선 간격의 차이에 따라서 색감의 명암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두운 부분은 보다 촘촘하고 진한 선을 이용해서 해층선을 그어 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간판에 어두운 해층선을 보여줌으로써 성우 이용원의 글씨를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자, 이제 문과 창문의 어둠의 표현들을 가볍게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어때요? 해층선을 이용해서 명암이 들어가니까
대상의 이미지가 훨씬 더 정교하게 전달되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작게 보여지는 그림자의 표현과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구조적인 표현들을 가볍게 해층선을 이용해서 명암을 만들어 주세요. 이 작업이 꼼꼼하게 진행될수록 건물의 느낌이 보다 정확하게 살아날 거예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하게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어요. 일률적이고 반복적인 이러한 해층선의 표현력이 펜화의 멋스러움을 살리는 가장 큰 포인트니까요. 꼼꼼하고 일정한 선의 간격을 유지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펜을 이용한 명암의 표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워터브러쉬를 이용해서 포인트 컬러 작업만 진행을 하면 완성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워터브러쉬를 이용해서 간단한 컬러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컬러 작업은 펜화의 전반적인 느낌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포인트 컬러 위주로만 가볍게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미용실의 상징인 돌아가는 회전 간판 컬러를 살짝 칠해줄게요. 블루 포인트 컬러를 살짝 잡았고요. 자, 레드 포인트 컬러도 살짝 진행을 했어요. 자, 건물 위쪽에서는 특별히 컬러가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넓은 면적의 강한 그림자의 표현에서만 살짝 기본 톤을 한번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의 톤 대비를 보다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처마 밑에 강한 그림자의 톤만 가볍게 무채색으로 진행을 시켜줬어요. 간판에도 살짝 명암의 흐름을 강조를 시켜주고요. 자, 그림자의 느낌을 가볍게 톤을 잡아줬어요. 자, 이제 화분에 있는 식물들의 컬러감만 조금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녹색 식물들을 먼저 칠해보도록 할게요. 채도가 높은 녹색을 이용해서 컬러감을 살려주세요. 자, 녹색의 컬러도 약간의 색감 차이를 만들어주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펜과 워터브러쉬를 이용해서 건축 스케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오래도록 보존시켜야 될 서울의 미래유산, 성우 이용원의 과거 모습을 펜화를 통해서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90년을 이어온 성우 이용원이 앞으로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 곁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